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휴, 빡세네요, 여러분들. 예, 33살 되니까. 와, 이제, 현황을 하더라도 빡세네, 빡세, 여러분들. 아니, 근데 윤종이 왜 자러 갔냐, 형들? 어? 아, 죽겠네. 꺾였어? 확 왔어? 그냥? 진짜? 그래? 확 왔어? 와, 씨. 포텐을 갔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 근데 디아 재밌어. 디아 하는 사람들 할 만해요,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 할 만한데 디아 안 하는데 이제 보기는 좀 빡세요, 솔직히 말하면. 예, 원래 RPG가 모든 RPG가 좀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뭐 진짜 뭐 오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갓겜이지 않나. 왜냐면 디아 방송을 뭐 볼만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약간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여러분들. 예. 근데 하는 사람들은 재밌어, 여러분들. 예. 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여러분들. 깔아서, 아니, 그, 사서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내 말이 뭔지 알 거야. 근데 뭐, 굳이 내가 뭐, 디아 뭐, 저기, 그, 뭐야, 숙제 받은 것도 아닌데, 해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저기 그 아임당 그 저번에 4억 6천 치 팔았을 때 혹시 그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기 전에 얼마 팔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형님들? 그 제가 혹시 항상 말할 텐데 일단 민지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2000인가? 아니, 다 디아 재밌냐고 나한테 물어보네. 기다려보세요. 민지한테 물어본 게 정확할 듯? 그때 전에 아임닭 라이브 커머스 하기 전에 얼마였어? 한 8천 정도였다고? 여러분들? 그래? 한 7에서 8천? 국밥이나 좀 팔아줘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임닭이니까 여러분들 아임닭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사주시고, 국밥은, 예. 국밥은 내가 봤을 때 가을이나 겨울에 파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와, 에드벌룬 57개? 저거를 얼마치 산 거야? 냠. 57개면 얼마야? 아, 20만원치가 57개야? 아, 20만원치가 딱 57개야? 20만원? 아니, 형님, 냉장고 터지실 텐데? 근데 저렇게 사놓는 게 낫긴 해, 여러분들. 왜냐면 할인해 가지고 야무지게 팔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뭐야 그 홈페이지 그 아임닭 홈페이지랑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제 아임닭 홈페이지에 있는 게더 싸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여러분들 그 닭가슴살 저기 볶음밥 중에서 그 깍두기는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가격이,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깍두기 있고 없고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 깍두기 넣기 전에 저희가 훨씬 더 쌌거든요. 근데 야미. 제가 일부러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깍두기 넣어달라고 했어가지고. 예. 깍두기는 솔직히 별로던데라고 하는데 그건 뭐 호불호가 다 갈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깍두기랑 그 다음에 뭐 감자탕이랑 뭐 이런 거다 있는데 뭐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예. 호불호 그냥 생각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싹 다. 아, 오늘 게스트 있어요. 게스트 지금 오고 있는데. 예. 만두만 안 파냐고요, 형님? 만두만 따로 팔고 곤약도 따로 팔고 뭐도 따로 팔고 이러면 여기 아마 남는 거 없을걸요? 예. 다 묶어서 팔아야 될 걸. 왜냐면 여러분들 확 생각해 보면 키키키키 뭐 사먹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치킨 시켜 먹는다고 하면 뭐어더 이상 뭐 말할 게 없긴 하겠지만 그거긴 해, 여러분들. 치킨 한번 시켜 먹는 게 저기 그 뭐야 저거 세트 하나라 홈페이지 가서 가지고 사야지 따로 살 거면. 그래가지고 소세지가 없는 게좀 아쉽다. 소세지 이제 저기 묶여 있어요. 볶음밥 근데 이제 과자. 소세지 따로 빼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많이들 원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세지 아인다 저기 그 닭가슴살 소세지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어가지고 이번에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아임닭 많이 해서 너무 오래 먹는다고? 아니 근데 나는 이번에 내가 아임닭 예 말해가지고 내가 해달라고 했어, 여러분들. 예. 왜냐면은 딱 지금 아임닭 다 떨어질 때라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임닭 하는 사람이 좀 드물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름 전에 살 빼신 분들 있으면은 살 빼면 좋을 듯요, 여러분들. 예. 아니 저기 그 뭐야 그때 전에 아이나 팔았을 때 시작 전에 7,130만 원 팔리고 시작했다네. 와 그때는 뭔가 좀 약간 뭔가 그냥 4억 6천 팔 기미가 보였네. 아니 그때는 와 근데 그때 확 왔네 그냥. 여러분들 예? 와, 그때는 7시에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 방송 시작 전에 7,130만 원이라고 하네, 여러분들. 예. 그때는 무파가 있어가지고 무파 못 이긴다라고 하시는데, 야,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 무파보다 시민구단주 스타대학 있을 깡패지. 때가 완전 최고 써야 되는데, 스타대학 있을 때보다 무파가 더 많이 팔렸어, 여러분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무파 때문에 민심 좋고, 무친 듯 때문에 민심 좋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인데. 무파가 민심이 더 좋았나 보지. 아 그리고 내가 알기로 아임닭 그때 처음 했을 때 서버 터지지 않았나 아닌가 모르겠네. 아 그래 무파 민심 맞습니다. 무파 민심 때문에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무파도 무파고 그 다음에 무친데도 난데 뭘 그렇게 무파가 더 낫다 무파가 더 민심이 좋다 아유 그냥 막 지기 삐고 싶다 지기 삐고 싶어 그냥 진짜로 어? 그래 둘다무둘다 내가 만든 건데 아 만든 게 아니라 둘다 내가 한 건데 어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도 이제 저기 그 뭐야 전에 무파 있던 그거를 이겨야지 이제 물결표 300만 활동 원 상금을 탈 나눠줬다. 수 있더라고요. 예, 4억 6천을 이겨야지. 근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임닭 많이 처음 사주시고 사보네요. 구성에 자신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못 이겨. 그거 어떻게 이겨, 여러분들. 진짜 4억 6천은, 여러분들 4억 6천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46,000 팔아가지고 아임닭 회장님께서 한 번에 줬잖아. 그 정도면 와,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다.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그래, 인정한다 하고 보내준 거야, 여러분들. 46,000은 여러분들. 와, 그래, 이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네. 오케이, 인정할게 이거는... 하고 보내준 거라서. 1억만 넘겨도 인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요번에 구성이 별로인데 근데 샀어 봉준아. 요번에 구성이 왜 별로지? 그냥 저번이랑 그냥 그 소세지 빼고 안 빼고 차이인데. 뭐가 별론지 모르겠어. 4억 6천 미치긴 했다. 키키키키요. 구성 좋은데. 구성 별로인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성 별로인데, 그러니까 뭐가 별로냐고. 전에 거랑 뭐가 별로냐고. 전에 거랑 별로인 이유가 소세지 빼고 안 빼고 차이인데 뭐가 별로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소세지가 아쉬워. 그냥 뭐 소세지 단독으로 있고 닭가슴살 단독으로 있고 이걸 훌륭. 원한다. 좀 약간 헤비하게 좀 다이어트 하시는 좋은데? 분들인가 보네 그분들은. 왜냐하면 닭가슴살 따로 빼달라, 그 다음에 소세지 따로 빼달라, 이제 좀 약간 맛 상관없이 좀 약간 디테일하게 20만원 좀 하려고 배제,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 디테일하게 할 거면은 같이 묶은 거 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뭐 할 기회 있으면 더 단독으로 좀 빼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할 텐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맞아. 아니 깍두기 볶음밥이 원래 빠져서 이제 들어왔었는데 제가 깍두기 볶음밥 넣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불고기 볶음밥 대신 그걸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깍두기 볶음밥 빼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도 이제 유저 이벤트가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한 시간 동안 할 때 이제 아니면 그 전에 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구매하신 분 세 분을 랜덤 추천해가지고 아인당 간식 패키지를 드립니다. 네. 세 분 드리고, 일단은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닭가슴살 총 12종, 여러분들 16팩. 예, 이렇게 12종 있는 게 16팩입니다. 이게 원래라면 53,800원인데 23,900원, 여러분들 할인율 56% 받아서 23,900원이고요. 근데 이제 3만원 이상 구매 시 이제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들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식 총 이제 9종, 여러분들 13팩. 예, 이거 뭐 구운 제가 강추하는 곤약 찰바 이거 있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모짜렐라 고구마 핫도그 주먹밥, 그 다음에 만두, 그 다음에 먹태구이 구이치까지 있는 거 50% 할인해가지고 원래 42,700원인데 21,300원에 이제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볶음밥 총 이제 4종, 예, 이렇게 4개 종류 14팩입니다. 14팩 52% 할인해서 52,100원인데 25,1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여러분들. 예. 다 50%대 이상 할인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사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이거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뚱시경 닮으셨어요. 예? 자, 일단은 예,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이제 볶음밥이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안 매운 많이 매워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매운 걸 많이 못 먹, 내가 매운 걸 아예 못 먹거든, 여러분들.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안 매운데? 그냥 조금 약간 신라면보다 덜 매운 정도, 덜 매운데? 하나도 안 맵다라는 건 모르겠고 신라면보다는 덜 맵긴 한데 안 매워. 그냥 안 매워.
저렇게 50% 넘게 할인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봉준이 형. 저렇게 50% 할인해도 남는 게 있으니까 50% 할인하겠죠? 예.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제 저런 업체들이 이제 뭐 50% 할인해서 남는 거 없어요라고 하는 거, 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렇게 50% 할인해도 남는 게 있으니까 팔겠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겠지. 많이 팔아야지 50% 이제 나한테 준 이유가 맞지. 이제 50% 해도 많이 팔면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주는 거겠지. 상품 선택 어려운 건 이해해. 근데 이제는 다른 먹거리도 좀 해주기를 바랄 뿐. 그러니까 그걸 왜 말해 봉준아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진짜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만 50% 할인입니다 이럴 순 없잖아. 어 그건 개구라라잖아. 저 잡혀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사다사. 재고떨이 하려는 걸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맞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어 이 새끼들 50%나 할인해? 이 새끼들 우리한테 재고떨이 하려고 저렇게 많이 이렇게 할인하는 건가? 이렇게 첫 번째 들 수밖에 없는 할인율이긴 해, 여러분들. 어, 근데, 재고떨이가 아니라 가장 잘 나가는 거, 이제, 아임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걸로 구성해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저 믿고 재고떨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깍두기 안 넣었을 때, 뭐지? 재고떨이 하나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들. 예. 진짜로. 근데, 깍두기 다시 넣어달라고 제가 말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유통기한 1년이라서 재고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여러분들. 원래 이게 좀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할인 많이 하면은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저 믿고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임닭은 제가 세 번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길 거였으면,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생겼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판 것만 다 합치더라도 8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될 거였으면, 진작에 문제됐어야 됐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아임닭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직접 뭐, 김봉준의 뭐, 물알닭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살은 안 빠지던데요. 아까부터 채팅을 좀 X같이 치시던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이거를 한 달 동안 이거만 먹어가지고 살이 안 빠졌다? 당신 문제입니다. 예. 진짜로. 굴 안 치고요. 정말 농담 안 하고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맨날 먹는 이 양에서 내가 이거 한 달 동안 이거 아임닭만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말이 안 돼. 다른 거 무조건 처먹었겠지. 그냥 이제 살 안 빠지는 새끼들 식단 그 검사해 보면 전 살이 안 빠져요. 전 살이 안 빠져요. 살 안 빠지는 행동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지기 삔다 그냥. 지기 삔다 그냥. 그니까. 자 일단은 저기 그 뭐야 뒤에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최종 금액 말씀해 주시고. 아, 말씀해 주시 말고, 그, 적어 주세요, 거기서. 예. 오늘 게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일단 게스트, 뒤에 세팅하고 게스트 초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매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세팅하고. 세팅해라. 봉준이야, 혹시 5억 넘으면 진짜 뭐 공약이라도 있으신가요? 와, 이건 뭐 5억, 그러니까 4억 6천을 넘어서 5억을 넘으면 공약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 와, 이거 5억은. 뭘 해야 될까? 아니, 5억은. 아니, 5억은. 아니 어떻게 넘어?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5억은 솔직히 너무 빡세서 5억? 아니 5억?
제가 비키니 방송이라도 할까요, 여러분들? 예. 제가 뭐 언더라인 방송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아니면 제가 불 안 치고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진짜 이번에 5억 넘는다? 제가 죽기 전까지 방송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농담 삼아서 죽기 전에 진짜 탑 플랫폼 가서 진짜 물알 노출하고 제가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진짜 물알 노출하고 죽을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아. 노잼이라고? 그럼 뭐 원하는데? 5억 넘으면? 5억 넘으면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다 하는데 넘을 수가 있나, 근데. 피파 5억 현질을 해달라고요? 5억이 있으면 제가 하겠는데, 6일날 오카 도전해주세요. 5억 넘으면. 꼭! 안 사는 새끼들 꼭! 저런 말을 해요. 저 새끼들 저거. 진짜로. 6일날 오카 도전해라. 꼭! 맨날 좀, 맨날. 지기 펴고 싶네, 그냥, 진짜로. 문 좀 닫아줘. 자, 그러면, 예, 오늘, 예, 같이, 이제, 제 방송, 라이브 커머스 같이 할 게스트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이거 시작 전에 저거, 그, 세팅돼 있는데 적어줘. 시작하기 전에 얼마 걸렸는지. 은성아. 아, 네. 이거 안 들리지? 들려요. 아, 들려? 네, 들려요. 들어오세요. 자, 오늘의 이제 게스트. 예. 오늘의 게스트 아린이. 예, 아린이가 이제 왔는데 아린이가 오늘 게스트고 아린이가 오늘 게스트인 이유. 이제 좀 약간 아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매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아린이가 이제 게스트로 왔습니다. 예. 자, 일단 여친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 아니에요. 아니, 아리나. 일단은 중요한 건 뭐 될 일은 없겠지만,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 뭐 될 일은 없겠지만. 시청자분들이 네. 5억을 넘으면 네. 이제 공약을 걸으라고 하는데 네. 네 거 공약 좀 걸게. 아니, 맞아? 왜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5억은 빡세. 5억은. 에이, 그래서 김봉준인데? 아, 야. 5억은 진짜 5억은 5억은 전국에 있는 닭을 다 잡아야지 5억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저번 그게 뭔데요, 갱신이? 4억 6천. 아, 근데 그거 빡세. 야, 그때는 진짜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4억 6천이었어. 4억 6천에서 4천 오른 거잖아요. 아, 근데 진짜 안 돼. 근데 이 4천 오빠가 며칠 만에 쓴 돈이에요. 아니, 그거는 피파고, 이거는 다르고, 임마. 진짜로. 아니, 5억이면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공약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린이 비키니 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5억은 여러분들, 아린이 비키니, 예, 제가 아티스트 복만대로, 예, 가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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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사심이 아니고요. 이건 저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빡세, 3억도 힘들어, 솔직히. 아, 진짜? 왜냐면 진짜 빡세요. 왜냐면 그때 4억 6천 때 어느 정도였냐면 근데 어떻게 찍은 거예요? 와, 그때 어떻게 찍은 뭐 좀 약간 기괴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괴한 아니 그렇게 해서 찍을 수가 있었어. 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아린이가 이제 와서 아린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미안한데 그 좀 약간 그 크로스백 좀 그만 좀 해줄 수 있겠어? 아, 이거 약간 어필인데? 아, 그래? 그런 거야? 내가 또 실수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린이 일단 오늘 이제 게스트고, 아린아. 근데 네. 일단 중요한 건 그거야. 뭐죠? 그런 게 있어야 돼.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1억 돌파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린이가, 내가 사신 절대 아니야. 사신 절대 아니야. 만약에 뭐 으첸 한다 이렇게 하면 1억 돌파했을 으첸 근데 뭐 2억이다 뭐 으첸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게 또 보는 맛이 있으니까 이게 맞지, 여러분들 맞지. 아니 사실 진짜 아니에요 맞지. 여러분들 혹시 괜찮은지 아 제가 또 다 챙겨왔죠
의제는 아 근데 몇개뭐자 이렇게 좀 급하게 챙겨온 거긴 한데 표정 왜 저는 아직도 본교 영사 그 진짜 뒤에서 본걸 아직도 못 잊고 있긴 해요 그거 여러분. 왜못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1억의 우체 그다음에 2억의 우체 이렇게 아니 안 아!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좀몇개 가져오긴 어 했어요. 아 같이 그래? 몰아서 이렇게.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아, 억 단위로 우체 난, 안 돼. 그럼 너 오늘 우체 한 번밖에 못 하겠다. 아쉽다. 아리나, 아쉽다. 우체 한 번밖에 못 하겠다.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시작 전 매출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작 전 매출, 잠시만요. 부금 들려? 이거 여기서 틀면? 잠시만.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그치, 그치. 시작 전 매출 선 판매. 올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전에 시작전이 7,200만 원이었거든요. 아, 7,200만 원? 그때 4억 6천만 원이 팔렸어. 적어주세요. 뒤에서, 뒤에부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제 8시. 어제 어제 8시. 8시.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좀그한 이틀 있었어가지고. 자, 일단 50만 원. 시작전. 1억마다 으차나도록 하겠습니다. 750만 원? 8,700! 진짜로? 도망가 더 높은데요? 8,750만 원? 물음표. 뭐야, 봉주리! 8,000? 아니, 주작 아니야? 아니, 왜냐면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안 팔렸는데 주작인 것처럼, 많이 팔린 것처럼 주작일 수도 있어. 아. 진짜 불 아니고? 설마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5억 되면 진짜 비키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린이가 아티스트 봄만대. 예, 진짜 야무지게. 예, 5억이면 제가 야무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주작 아닌 게 밖에 운영자분들 계세요. 운영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라서 그럼 운영자분들 구라 치셔서 8,750만 원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약을 걸어라고요. 저도 만약에 5억 되면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할게요. 아, 진짜로. 근데 아린이가 많이. 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올해는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 말라 했어. 절대 하지 말라 했어. 이제 게스트도 올 때, 아린이가 많이 이뻐졌네? 그 다음에 뭐가 몸매가 좋아졌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말라 했어. 아, 일단은, 고맙습니다. 8,750만 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오빠 민심 뭐야? 8,750만 원. 이렇게, 벌써 시작도 전에 8,750만 원. 예, 이렇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이거 조금만 앞으로 와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예. 잠시만요. 됐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저거 한 번만 들고 와줄래? 일단 여러분들, 오늘 구성은 세 가지 구성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라운드 거리야? 라운드 거리야, 이거? 와, 씨, 뭐 라운드 거리야? 자, 일단 이제 맨날 매일마다 이제 디미, 점니, 두다니, 저기 이만희 이렇게 하다가 아린이랑 하니까 좀 색다르긴 한데 야 제가 어쩌다 이렇게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아니 왜냐면 그때 이거 좀 일을. 해줄래? 그때 그 저기 뭐야 랜덤 게임 도와줬잖아. 그냥 고마워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 전화했지. 근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세게 아니 이거 묻니? 귀엽다 근데 그냥 살살 봉주가 너무 묻어도 돼. 잘 살짝 묻어도 돼. 어울리는데? 이거 줘봐. 자, 일단 여러분들, 좀 말씀해드리면 세 가지 구성으로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세 가지 구성으로 준비를 했고. 일단,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들.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고. 일단 첫 번째, 닭가슴살 패키지, 여러분들. 예, 총 12개 종류에 16팩 있는 게, 예, 할인율 52%가 들어가서 23,900, 원래 53,800원인데 23,900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간식 패키지 총 9종류 13팩, 할인율 50% 들어가서 42,700원에서 21,3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진짜 실제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볶음밥 패키지 총 4종류, 예, 제일 잘 나가는 총 4종류 14팩 해서 52,100원인데 25,100원에 판매하고 있다. 52% 할인율로, 여러분들. 예, 이거는, 자,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씩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고떨이 하려면 여러분들 가장 이제 인기 없는 것들이 여기에 추가돼야지 재고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시면 아가리 좀 닥쳐주세요. 아, 닥쳐주시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인당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을 했는데 굉장히 아인당에서 저를 믿어주세요. 예, 이건 진짜 리얼 팩트예요. 왜냐면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제 와 진짜 대박이라고, 그때 4억 6천 판 거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한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와, 진짜 정말로 믿고 사셔도 됩니다. 저 믿고 진짜 사셔도 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제품 구성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식입니다. 예, 제가 간식을 좀 이번에 좀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왜 추천드리냐면, 저는 여러분들 이거 이 곤약을 어느 정도로 먹냐면 하루에 5개도 처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이제 닭가슴살이 곤약을 먹는 건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식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영양분이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붙어있어. 아, 붙어있구나. 영양분이 이거 좀 알려드리면, 이거 저, 그, 뭐야, 따로 있는 것도 하나 줘라.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씨앗 호떡이랑, 그 다음에 통모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간식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방금도 바꿀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간식에 현미 주먹밥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할 때 이거 하나 이제 챙겨가가지고 가면서 먹으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잠깐만요, 방제조 일단 바꾸고 도전 김봉준의 아니, 도전 4억 6천 넘깁니다.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4억 6천 넘깁니다. 약간 진짜 뭔가 음식이 음식을 사랑해서 요리하는 셰프 같아. 예? 아니야, 왜 그래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 알아? 약간 아메리칸 셰프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이잖아. 왜 그래? 자,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아인닭 간식 패키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아홉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곤약 두 종류, 여러분들 통모짜랑 씨앗 호떡, 그 다음에 이제 모짜렐라 고구마 핫도그, 그 다음에 주먹밥, 그 다음에 시스루 만두, 그 다음에 이제 잡채 만두, 그 다음에 먹태구이 꾸이칩 두 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한번 먹어볼게요. 너는 어떤 종류 하나 먹어보고 싶어? 나는 아까 오빠가 추천해준 거? 추천한 대파와 이거 통모짜나 이거 씨앗 호떡, 이거 대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놔두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 하나 알려줄게.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시스루 만두라고 이제 닭가슴살 만두인데, 이게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야한데요? 너무 야해? 시스루 만두? 너도 시스루잖아 지금. 에? 그게 뭐가 야한 거야? 그게 뭐가 야한 거야? 너도 지금 시스루잖아. 자, 일단은 이거 한번 보면은. 이런데. 이게 시스루야. 이게 진짜 이래서 시스루인 거야. 그러니까 피 자체가 시스루라서 시스루 만두라고 이렇게 한 거야. 엄청 얇아서 안에. 그치. 안에가 다 보여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근데 이거 제가 영양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영양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여러분들. 영양분 이런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탄수화물 뭐 이렇게 다 있는 단백질이 여러분들 14g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단백질이 14g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좀 주고 잠시만요. 단백질이 14g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 전분을 넣은 쫄깃쫄깃 감자 피 청양고추 맛이래요. 그럼 매워요? 안 매워. 먹어봐. 조금 약간 매콤해. 그리고 여러분들 유통기한은 제품마다 다 싹 다 달라서 이제 뒤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여러분들. 예, 유통기한은 제품마다 다 달라가지고 괜찮지? 진짜 맛있어. 괜찮지? 맛있죠?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아임닭 시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맛이 진짜 좋아요. 예, 근데 가격도 진짜 착해. 맛도 착하고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거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식 두 개 샀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왜? 여기서 보여주시죠. 그래? 오케이. 자, 여러분들. 시스루 만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식 패키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만두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것도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2024년 2월 10일까지 제품마다 싹 다 달라요. 유통기한이. 근데 유통기한 널널하니까 사셔가지고 드시면 되고, 냉동실에 넣어서 모짜렐라 고구마 핫도그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핫도그도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넉넉해요, 유통기한, 여러분들. 아니, 이게 좀... 만두가 제가 원래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요. 근데 제가 딱 먹기 좋은 약간 그 그치? 매콤함? 그 정도의 매콤함이야. 이거는 내가 강추를 좀 할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간식 패키지 안에 있는 씨앗 오떡 이제 구운 곤약 찰반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좀 약간 비추드립니다. 왜냐면 중독되시면 이것만 쳐드세요. 제가 진짜 제가 신기록을 한번 세워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6개를 쳐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 한다시고 하루에 6개 쳐먹어가지고 살이 더 찐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거 진짜 곤약 호떡이 이게 조금 약간 중독성이 객점입니다. 예. 이거 좀 약간 식힌 다음에 먹으면 되는데, 뜨거워, 좀 식힌 다음에 먹어야 돼. 왜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진짜 씨앗 호떡이 있어, 여러분들. 씨앗 호떡이 있는. 야, 공준아, 그러면 이거 단백질 1도 없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요, 단백질 4g이나 있습니다. 예, 여기 안에. 근데 야, 단백질 에라 4g밖에 없어? 야, 그러면은 야, 이거 하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식사가 아니라 간식입니다. 간식. 간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저처럼 간식으로 먹어야, 저처럼 말고 이제 아린이처럼 간식으로 먹어야지, 저처럼 이제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때? 맛있어. 이거 괜찮지? 통모짜. 이게 통모짜거든요. 예. 네. 여기 안에 여러분들 통모짜 이렇게 치즈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완전 꽉 차 있어요. 완전 꽉 차 있는데 이게 이제 간식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중에 하나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만 먹어. 왜냐면 많이 다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간식 안에 들어가 있는 주먹밥이랑 그다음에 핫도그도 대파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핫도그랑 저기 그 뭐야 주먹밥도 대파서 와줘. 오케이. 여기 있어. 아 있어 있어 저기 있어 다 해줄게. 이거 핫바네. 아 맞네요. 아 1억마다 아린이 으채나는데 맞습니다. 예. 아 맞다. 근데 첫 번째는 좀 소소하게. 아니야, 소소하지 마, 제발. 아니, 나 사실은 아닌데, 뭐. 그 뭐지? 돌핀 팬츠. 아니야, 그 정도는 너무 소소하지 않고 너무 빡세고. 그래? 아니야, 너무 빡센 돌핀 팬츠. 돌핀 팬츠 너무 조금 약간. 아니, 바지만 대체. 너무 빡센데 그거. 돌핀 팬츠. 그거 너무 빡세지 않아? 아닌가? 너무 빡세지 않아? 여튼 예.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볶음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꾸이칩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간식이에요. 꾸이칩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꾸이칩도 여러분들 간식 안에 들어가는, 예, 닭가슴살 꾸이칩 스파이시, 그 다음에 닭가슴살 꾸이칩 시그니처 이렇게 있는데, 칼로리가 110칼로리, 그 다음에 115칼로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입 너무 심심할 때, 아 못 참겠다 할 때, 아 허기는,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배는 계속 고픈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 아 하나씩 이제 이렇게 쪼아 먹는 거예요. 이거 약간 맥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구워 먹는,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백질도 있어, 봉준아 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기하게 단백질 7g이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단백질 7g이나 있습니다. 예, 7g이나. 여러분들. 얘는 8g. 단백질 7g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랑 무알콜 맥주랑 먹으면, 정말 나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죠. 당류도 당연히 좀 높아요. 당류 12g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영양분 뭐 거짓말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지금 계속 구매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금액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0분만에. 그쵸. 예, 시작 전에 8,750만원이었는데, 안 보인다, 저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설마 10분 만에? 구매가, 가보자. 오케이, 55만원.
155만원. 어? 와! 아니, 10분 만에? 뭐야!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 시작한 지 10분 만에 1억 1255만원. 예. 1억 1255만원, 여러분들. 예. 야,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라이브 커머스죠? 와, 여러분들, 예, 미쳤다. 진짜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아, 그, 뭐야, 으채나는데, 여기서 으채나면 돼. 어. 네? 저, 뭐야? 여기 화장실이야. 아, 여기 넘어가서? 여기, 아, 씨. 아,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리나? 지금?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리나? 아니, 뭐, 화장실이야, 거기. 가방이 거실에 있어. 그래, 오케이. 그거, 돌핀지 입는다. 이거 알아서 해. 아, 근데 너무 야하게 하면 안 된다. 아니다. 네. 너무 야하게 하면 안 돼, 진짜로. 너무 야하면 안 돼. 아니, 일단 여러분들, 아닙니다. 구매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잠깐만요. 아인닷 닭가슴살 패키지. 이제 조금 약간 진짜 남순이 형 같은 이제 진짜 리얼 찐 헬창 형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염식 닭가슴살이라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이제 가공되지 않은 진짜 순수 리얼 하얀 색깔 그 찌찌 닭가슴살을 이제 드시면서 이제 하세요. 근데 저희는 선수가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저도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그게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수 아닌 이상.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너무 빡세요. 진짜 그거는 진짜 닭가슴살 이렇게 하나 한 이렇게 먹으면서 그다음에 물도 이렇게 잘 못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좀 빡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선수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건강한 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식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약간 라이트하게 이제 운동하면서 식단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56% 할인하고 있는 예. 이 구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임닭 닭가슴살 패키지인데 총 12종이고 16팩이고요. 이게 닭가슴살 큐브, 예, 닭갈비 맛, 숯불갈비 맛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치킨 팝콘이라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콜팝치킨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콜팝치킨 예,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함박스테이크 오리지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피 여러분들 오리지널 닭가슴살 스파이시 닭가슴살 예 이런 식으로 있고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 찾으시는 소세지 이제 4종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12종 16팩에 56% 할인해서 53,800원인데 23,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게 구매하시면 될 것. 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네요. 여기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한번 구성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약간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이 19g이나 있는 예 이게 좀 약간 좀 헤비하게 이제 좀 하는 예 단백질 19g이나 있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에 단백질 19g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빡센데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파이시 이것도 똑같지 여러분들 단백질 19g. 자, 그러면 제품 돌려놓은 거 있는데 하나씩 먹어보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잠시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옛날에 먹던 치킨 팝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닭강정 맛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영양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 15g 있습니다. 예, 단백질 15g이나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구성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열량이 이제 195칼로리인데 이거 한번 예, 먹어 치워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요? 자, 그러면 아린이가 이거 좀 이거 네. 뒤에서 이거 좀 이거 그거 네. 좀 해줄래? 여기에다가 그 네. 옮겨줄래? 그럼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예. 자, 그렇게 한 번씩 먹어보면서 여러분들 이 아인닭 닭가슴살 패키지, 예, 이 아인닭 닭가슴살 패키지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정육점 사장님 좀 나와주세요. 아니요, 저 정육점 사장님 아니고요. 아임닭 판매를 하고 있는 김봉준이라고요. 네. 예, 우리 아린이니 엄마다 예, 의찬하니까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에 또 의찬하니까 2억에는 좀 핫하게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오케이, 내가 먹게, 오케이. 자,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조금 약간 치킨 팝콘. 치킨 팝콘 이 맛인데 맛있겠다! 닭강정 맛!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닭가슴살을 그냥 완전 저염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닭가슴살 먹으면서 그게 가장 다이어트 효율적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 닭가슴살 돼 있는데 어? 영양분도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 맛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속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와, 지금 방금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BJ들이 맨날 하는 말인데 아임닭은 좋은 게 닭가슴살이라서 우리 선입견이 좀 약간 아 맛없겠지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아임닭은 좀 다른 게 여러분들 굉장히 다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구매를 하거든요. 예, BJ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예, 그렇기 때문에 혼자 먹지 말고 쳐주라고. 아니 오늘따라 말을 좀 굉장히 섭섭하게들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화났어? 예,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아린이 섭외했어요. 여러분들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예. 이게 닭강정 맛이었고 방금 이게 닭강정 맛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돈가스 맛입니다, 여러분들. 돈가스 맛. 예, 돈가스 맛. 돈가스 맛도 있어요? 돈가스 맛도 이것도 여기에다가 한번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돈가스 맛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그치. 왜냐면 이제 조금 약간 진짜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맛이 있어야지 지속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아인닭 닭가슴살 패키지 안에 있는 겁니다. 닭가슴살 치킨 팝콘, 그 다음에 닭가슴살 치킨 팝콘, 닭강정 맛, 돈가스 맛. 그 다음에 닭가슴살 큐브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먹기 좋게 큐브로, 큐브식으로 해가지고 잘라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이제 돈가스 맛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앞에 있는 게 이제 돈가스 맛인데 저도 한번, 예, 먹어서. 이거는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돈가스 그냥 그 소스 바른 느낌인데 이거는 다프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 아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소스 맛이 굉장히 다이어트 않아.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치? 진짜 그냥 맛있어. 맞아. 진짜 여러분들 야무지게 할인해서 56% 할인해서 23,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또 설명드렸었던 여러분들 닭가슴살을 한 입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닭가슴살 큐브 닭갈비 맛이거든요. 이거는 칼로리가 190칼로리 여러분들 190칼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단백질 16g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탄수화물 6g, 그다음 당류 6g, 지방 11g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 있는 거 영양 정보 여기 다 있으니까 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임닭 가장 좋은 점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좀 약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동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 힘들어 죽겠는데 아 요리까지 해 먹으면서 식단 하는 거 좀 빡세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종국 형이 항상 말했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예, 식단 하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임닭 좋은 점 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냥 먹으면 된다. 예, 간편하게. 그렇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네. 이거 좀 약간 예, 해주셔서 세팅해 주셔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는 샀는데 왜 에드볼룬이 안 나가져요? 이러는데 자동으로 나가집니다. 그런 지새끼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거 할인 다 받아가지고 아임닭 사고 다른 방 역행방 가서 에드볼룬 펜가입하는 지새끼들을 잡아내고자 아프리카에서 여기서 샀으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나가지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새끼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빠질 수 없게 하나라도 빠지는 거 없이 여기에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42개를 샀다 그러면 42개가 다 나가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 이거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진짜 조금 약간 헤비하게 좀 약간 다이어트 나는 좀 약간 식단 좀 빡세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닭가슴살 큐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이 닭가슴살 큐브 여러분들 이게 닭갈비 맛인데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확실히 간이 안 돼 있어. 근데 간이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맛이 없냐? 아니야. 괜찮지? 맞지? 이 정도만 돼도 아 난 진짜 행복한 게 진짜 식단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여러분들. 먹기 굉장히 간편해요, 여러분들. 먹기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약간 순살 치킨 같은 맞아. 순살 치킨 같은 그런 느낌인데 큐브가 먹기 굉장히 편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소세지 이거를 좀 약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세지 이제 네 종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네 종류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옥수수, 예, 옥수수 맛 소세지,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12g 이제 같이 있는 여러분들 매운 프랑크 소세지, 예,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여러분들. 예,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세지 꼬치, 소세지 꼬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옥수수가 좀 존맛이에요. 예, 옥수수가 좀 존맛이고, 옥수수 한번 먹어보면서, 소세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세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이 엄청 흐르는데라고 하는데, 야 이 새끼야! 당연히 냉동실에 넣었다가 당연히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당연히 물 흘러나오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냐 무슨? 데웠잖아! 자, 아 죄송합니다. 한해도 죄송하고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53,800원인데 56% 할인해서 23,900원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고소하지 않아요. 그래? 안 먹어. 나도 옥수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딱 옥수수 향이다. 그렇죠. 여기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옥수수, 예,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 케첩을 안 바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좀 약간 헤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 칼로리 0인 케첩 있어. 그 해창 케첩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파는 거. 아니, 왜 눈을 감고 말해? 아, 그 하인즈 케첩인가? 그 있어, 여러분들. 그 있어, 여러분들. 알죠? 하인즈 케첩인가? 하인즈 케첩인가? 그거 해 먹으면 돼. 그 케첩 있어. 하인즈 케첩.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약간 아인다 닭가슴살 패키지 12종에 16팩이 있다. 그리고 간식 패키지, 그리고 이제 볶음밥 패키지도 있는데 너 그만 좀 먹어. 왜냐면 볶음밥도 먹어야 돼. 너 그만 좀 먹어. 볶음밥도 먹어야 돼. 볶음밥도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물 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 이제 20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볶음밥은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도 괜찮은데 후라이팬에 하는 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긴 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인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 종류, 가장 잘 나가는 이 네 종류, 여러분들. 닭갈비 볶음밥, 그다음에 감자탕 볶음밥, 그다음에 김치 볶음밥, 그다음에 깍두기 볶음밥, 이 네 종류인데 제가 가장 강추드리는 게 깍두기 볶음밥이거든요. 그래서 깍두기 볶음밥을 저기 있어? 깍두기 볶음밥 한번 지금 해먹나요? 어. 오, 맛있겠다. 없어? 네. 깍두기 볶음밥 좀 줘라. 감자탕이랑 닭갈비.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깍두기 볶음밥 원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임당한테 말해가지고 깍두기 볶음밥도 넣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민심을 읽는 김동근. 그리고 이게 다 호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감자탕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닭갈비 좋아하시는 분 있고 뭐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지금 구매해 주시고 계신데 진짜 저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이거 진짜 아임닭은 제가 세 번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치, 세 번이나 하는 거. 그리고 공주오빠 아무거나 하는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그 뭐야 이런 말씀드리고 한데 여러분들 이거 다 냉장 보관인가, 보관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짱이라고 여러분들 있는데 알짱이 이제 저거를 20만원씩인가 30만원씩 샀는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이제 냉동고 100만원짜리를 샀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고 100만원짜리 샀는데 배보다 이제 배꼽이 더 큰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걸 투자할 만큼 계속 꾸준히 사 먹으려고.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 130만원치를 샀어요, 여러분들. 대박이다. 일단 아이짱이가 그때 그랬었는데 아이짱이 다시 한번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BJ들이 이게 워크도 요즘에 운동 4개월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형 아임당 한다고 하는데 몇 시에 나 무조건 사게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재구매율이 진짜 높아요.
모든 제품의 재구매율이 진짜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신뢰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믿고 사셔도 될 것 같다. 점니가 28개 샀다고요? 장부에 적어놔, 점니. 장부에 적어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뭐야 깍두기 뽀뽀만 좀 줘. 너 요리 할 줄 알아? 너 못하잖아. 저요? 할 줄 알아요? 근데 요리, 이게 요리가 아닌 게 그냥 이거 넣고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 아니야. 너는 다시 한번 본교 영상 가야 돼. 아니야, 제가 음식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맞지?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맞지? 네. 그렇지, 이거는 요리가 아니라 조리이기 때문에. 맞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 중인데 간식 패키지 당첨자분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간식 패키지 공짜로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당첨자 무매지션스 형님, 예, 축하드립니다. 이 형님은 간식 패키지 공짜로 드리니까 예, 쪽지 확인하시고요. 예, 쪽지 수신부 거부 풀어주세요. 예. 자, 그럼 이거 조리 해서 이 볶음밥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깍두기 볶음밥. 예, 깍두기 볶음밥이거든요. 예. 이거 불을 일단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 켜줄게. 아,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계속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1억 1,250만 원치 여러분들 판매를 했는데 지금 애드벌룬도 자동으로 싸지기 때문에 지금 애드벌룬도 지금 굉장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지금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50% 넘게 할인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딱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강추드리는 게 아까 전에 이 정말 간식 패키지도 강추드리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거의 대부분 아임닭 볶음밥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예, 이거 진짜 많이 사시는데 52% 이제 확률이래. 죄송합니다. 확률이 아니라 52% 여러분들 할인을 하고 그다음에 25,100원에 판매하고 있고 김치 볶음밥, 그다음에 깍두기 볶음밥, 예, 그다음에 이제 닭갈비 볶음밥, 그다음에 감자탕 볶음밥 이렇게 해서 네 종류 14팩 여러분들. 14팩에 25,100원. 예, 14팩에 25,1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또 10분이 지나서 예, 중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10분마다 확인하는 이유는 아린이 의침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한번 중간 점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발 이어. 제발이요. 자, 오케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430만원. 430만원. 144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1억 4,400만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채팅장 그만하세요. 5천만 원마다 해라. 5천만 원마다 의첸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심 반영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채팅 그만 쳐주세요. 너무, 여러분들 채팅 그렇게 치시면 또 아린이가 또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에, 의첸 한번 하고, 2억에 또 의첸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돌이게. 뭐야, 채인 누나도 샀네? 채인 누나도 장부에 적어놔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BJ들도 뭐 저 도와주려고 사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진짜 김봉준 이렇게 팔 때 할인 많이 하니까 사시는 분들 BJ들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저 인간들 진짜 여러분들 별풍선은 오지게 많이 봤지만 정말 자리구업인 게 특히 이만희 여러분들 진짜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진짜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이런 거를 산다?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와, 씨바 형님께서 112개를 사셨는데 미쳤다. 잠시만요. 형님 한 40만원치 구매하신 거네요. 예. 냉장고 터지실 것 같은데. 아,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구매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진짜로 저 믿고 한 번만 예, 사주시면 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예, 정말로요. 70만원치 사신 거야? 70만원치? 아, 이거 다 된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70만원치 사셨어? 내가 와, 형님 70만원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가 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와, 30센트를 사신 거구나. 와, 엄마 그냥 진짜. 어. 근데 이거 그만큼 쟁여놓고 먹을만한 음식. 그치, 그치. 아니 근데 이게 항상 말하는 게 봉준아 이제 아임닭 떨어질 때 됐는데 아임닭 한 번 더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진짜 대다수라서 그 정도로 제 구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렇게 할인 많이 날 때 여러분들 어 사는 거 정말 강추 드립니다 진짜로. 예. 레알 볶음밥 이것만 먹고 다른 거 안 먹게 된다.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울릉도 해창입니다. 울릉도도 배달되나요? 울릉도 배달되나요? 운영자님? 예, 운영자님 지금 밖에 계신데. 예. 아, 만다가 또 구매를. 어, 만다. 뭐야. 어, 야, 그래. 호선이 형 다이어트 시키려고 산 거지? 너가 이거 먹으면은 살 더 빠져서 안 되는데? 어, 그거는 조금 약간 그런데. 어, 만다야.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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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호선이 형 그 하려고 하는 거지 맞지? 어 그거는 조금 그런데 어 자 일단 이게 여러분들 깍두기 볶음밥입니다. 이게 깍두기 볶음밥인데 어 한번 지금 뜨거울 거예요. 엄청 방금 만들어서 가까이에서 보여줘가 아린이를 가까이에서 보여줍니까? 볶음밥을 가까이에서 보여줍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죠? 예예예 예, 예.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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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겠네.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예,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 어 부끄러운데 이쁘네요. 아니 아니 이게 맛있겠네요 이게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도는 예, 우리 땅이고요. 아 독도는 배송이 안 되고요. 울릉도는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예, 한대요. 근데 울릉도는 추가 배송 비용이 있다고 한다 합니다 여러분들. 예, 추가 배송 비용이 좀 있다. 예, 예. 아유,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로 저는 진짜 강추드리는 게, 이 볶음밥, 이게, 아, 깍두기 볶음밥이 좀 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나도 안 매워.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요. 나도! 예, 네, 저는 매운 걸 진짜 못 먹는데, 전 매우면 그냥 바로 이게 나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못 먹는데, 안 맵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깍두기는 진짜 존맛탱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아임당이 이걸 뺐었는데, 운영자분이 밖에 있어서 지새끼라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예, 이걸 빼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지새끼처럼 넣어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볶음밥 총 4종 여러분들 닭갈비 볶음밥, 감자탕 볶음밥,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 볶음밥, 김치 볶음밥 이렇게 4종 해가지고 14팩 여러분들 14팩 어 근데 아리나 우리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쪼사 먹었는데 응. 포만감 짜 진짜 5분대? 포만감 없으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방송 사고 났거든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얘가 포만감이란 단어를 몰라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포만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 방송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들 얘가 좀 약간 좀 약간 내가 순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포만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너무 막 부담스럽지 않다고. 아, 부담스럽지 않다고. 아, 당연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저가 돼지인데도 돼지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만 주워 먹었는데 지금 포만감이 있어서 좀 약간 배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영양분 좋은 걸로 이렇게 조금 약간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은 굉장히 포만감도 넘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아 근데 전 진짜 배고픕니다. 이래놓고서 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뭐 시켜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다음에 문제고 지금 당장은 배가 부르다. 예 다 돼간 거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내가 배가 부르다. 어 제가 이 부른 배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 지금 당장은 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단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깍두기 여러분들 볶음밥은 굉장히 잘 나가는 여러분들 볶음밥 종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여러분들 깍두기 종류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니 이게 밥은 엄청 포슬포슬하고 맛있는데 그 깍두기의 식감 때문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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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잘 조화돼가지고 맞아 그 재미가 있어. 맞아. 자 근데 봉준아 1억 5천 빨리 된 것 같으니까 으쨈 바로 가자. 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살다 살다 5분마다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단은, 아,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저는 의친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시청자분들이 난리를 치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은 1억 5천 넘었을 것 같은데, 빨리, 빨리, 그냥 찍어줘, 어. 1억 6천만.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자, 여러분들, 괴롭히지 마세요. 아린이. 그래 2억에도 하니까 여러분들 의첸 알겠습니다. 예 의첸 예 하시고 저는 진짜 관심 없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닭가슴살 패키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닭가슴살 패키지 56% 할인돼서 여러분들 총 12종 16팩에 여러분들 53,800원인데 23,9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 패키지 여러분들 50% 할인해서 총 9가지 종류 13팩 13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싼 거야 아니면은 그냥 적절한 거야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치킨 하나 시켜 먹는데 딱 이 가격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중간에 이제 21,300원 딱 치킨 하나 시켜 먹는데 치킨 하나 덜 시키고 이거 13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예, 진짜로. 예,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에 항상 쟁여놓습니다. 예, 치킨 10번 안 시켜 먹으면 이거 10개 오거든요. 예,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봉주다 비유 굉장히 잘했다 라고 하시는데 하 죄송합니다. 치킨이 더 비싸요. 예. 자 일단 간식 패키지 당첨자 이거 간식 패키지 당첨자 소차소차님 축하드립니다. 예. 소차소차님 예 축하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예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지금 구매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차소차님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볶음밥 패키지는 여러분들 52% 할인 들어가서요. 진짜 52% 할인 들어가서 볶음밥 패키지 52,100원인데 판매가가 25,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5,100원에. 그리고 봉준아 배송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배송비는 3만원 이상 구매했을 시에 배송비 무료입니다. 예, 3만원 이상 구매했을 시 배송비 무료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3만원 이상씩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래서 무조건 두 세트 사라는 거네 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좋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배송은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 일, 월, 그 다음에 6월 6일은 뭡니까? 현충일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순차 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좀 추천하는 게 간식 패키지랑 볶음밥 패키지랑 이게 두 개 같이 사, 진짜로. 두 개 같이 사서 좀 헤비하게 먹고 싶다, 여러분들. 그러면 만두랑 볶음밥이랑 같이 먹어. 그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끝났어. 아린이, 의찬이 끝났어? 그래. 아 내가 혹시 속바지 입었니? 입고 와. 큰일 날 뻔했네. 와 드디어 속바지 건무했다. 와 다행이다. 와 속바지 다행이다. 속바지 안 입었대. 와 다행이다. 와 속바지 입어야 돼. 와 진짜 드디어 와 속바지 건무했다. 항상 입버릇처럼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 진짜로. 자 여러분들 많이들 예,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약간 지금 계속 구매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맞아요 이거 며칠 동안 판매하지? 며칠 동안 판매? 잠시만요. 볶음밥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먹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볶음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예 진짜 맛있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일주일 판매해서 8일 24시까지 판매한다고 하는데 근데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배송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 아이구야. 원피스로 든다. 원피스로? 야, 원피스로 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예. 그거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너 하루에 몇 끼 먹어? 나? 한 끼. 한두 끼?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두 끼 먹잖아요. 하루에 한두 끼 먹을 때 많이 먹어 아니면 어떻게 해? 쪼사 먹어? 보통? 보통? 약간? 좀 엄청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지.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씩 먹는다? 좋은 거 같은데? 엇갈려고 했는데 살이 안 찌고 좋을 거 같은데? 영양이 좀 부족해. 영양분이 맞아, 좀 맞아. 부족해. 맞아. 그래서 너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저기 그 영양분 다 챙겨 먹니? 영양제요? 영양제를 따로 먹어야죠. 그럼 너무 좋은데? 안 돼도 영양. 일단 너무 근데, 좋고. 밥이라는 게 중요한 게 밥을 제가 BJ 하면서 한 끼만 먹게 되고 이게 또 그 밥맛이 바뀌어서 거의 야식처럼 먹잖아요 밥을. 그러면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아. 건강에 진짜. 자, 근데 진짜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장난 삼아 얘기한 거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건강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BJ들 그리고 본교회상 때 아린이집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 절대 안 챙겨 먹습니다. 뭐가? 그저 그냥 배달해가지고 그냥 이제 배달될 때 이제 시켜 먹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후비적 이제 먹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 맞아. 예, 후비적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진짜 BJ 워크도 샀구나. 역시 아 제 헬창이더라고 여러분들. 워크가 아 진짜? 4개월 동안 지금 일주일에 4번씩 했었는데 진짜로 대단하다. 부지런하다. 야 워크가 역시 워크가 계속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그 뭐야 말씀을 드리면 BJ들한테 그리고 바쁘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BJ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여러분들 요리해서 해먹을 시간이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배달음식 너무 좀 헤비해. 뭐가 맞아. 헤비하냐? 1인분 시키기에 너무 좀 헤비해. 많아. 너무 많아. 남겨. 항상 맞아. 남겨. 맞아. 그리고 이제 항상 남기고 이제 냉동실에 이제 넣어놔가지고 다시 대파 먹어. 맞아. 그런 배달비도 이제, 비싸. 그치. 근데 배달비도 요즘 굉장히 비싸. 그래서 햄버거 있는 데라고 하는데 햄버거 채소 그 주문 비용 그것도 좀 약간 맞추기 맞아. 좀 빡세. 무조건 진짜로. 채소가 15,000원이에요. 맞아. 너 어디 사니 뭐. 예? 너 어디 사러? 15,000원 좀 빡센데? 아 일산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우리는 2만원이야. 여기는 진짜? 여기는 배달이 더 안 돼서. 그래서 서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인데 아 정말 아인당 이거 구매해놔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구비해놓고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돌려가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거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군것질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군것질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아. 당 떨어질 때 군것질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해먹냐 해먹진 않고 배달로 이제 뭐 쿠바칩이란 쿠파칩 맞나? 에? 쿠바칩? 쿠바칩 그 달달한 거 있잖아 그 쿠바칩 그 있잖아 그 초콜릿 그거 아니 초콜릿 칩 있잖아 그거 그 마시는 거 자바칩 인마 갑자기 쿠바칩 그렇지 머릿속에 꾸이칩 생각밖에 그치 자바칩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제 먹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자바칩 하나만 배달이 안 돼요. 한 두세 개 묶어서 배달해야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이 간식 패키지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300원에 여러분들 13개 오는 거 그냥 하나 시켜놓은 다음에 재놔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굉장히 효율 좋거든요. 종류도 여러 가지여서 그냥 그날 땡기는 거 이렇게 골라먹으면 진짜로. 봉준아 너 광고 때만 아니면 아인당 안 먹고 배달만 먹잖아. 저 새끼 쳐내. 팩트 유죄. 저 새끼 쳐내.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저거 맞는 말인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그래서 뚱뚱해진 거야. 맞아. 근데 저게 불화로 아니요 저 아인당만 먹는데요 하면 근데 살이 안 빠져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니까 맞아. 이제 먹을 거잖아요. 진짜 먹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좀 약간 그 의지력이 조금 많이 약합니다. 네. 예?
의지력이 네. 의지력이 좀 약해요. 의지력이 좀 약한데 어떻게 하면 좀 약간 그 이 식욕을 억제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냈습니다. 뭐죠? 아린이랑 네? 이렇게 좀 약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산책이다 아니면 이렇게 등산하는 것도 나쁘지 왜?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네, 아 진짜로 41도 없고요. 아린이랑은 저랑 진짜 정말 친한 그 오빠 동생 사이니까. 아린이가 몇 살이지? 아린이가 몇 살이지? 지금 31. 뭐야, 아린이도 많이 먹었구나. 93년생. 와 진짜로? 언제 그렇게 됐어? 나 너 26살인가 그때 처음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20대 중반에 봤어요. 26살 때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야 두 단이랑 동갑이야. 두 단이랑 동갑이야? 맞아 맞아. 왜 그랬대? 근데, 일단은 왜 그랬대라니. 근데 나 이번 달에 다시 29살 돼요. 왜? 그 만나이로 바뀌어가지고. 아이씨 뭐 만나이야. 그럼 나 내가 31살 되는 거야 그러면? 어?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오빠는 그래도 30대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간식 패키지랑 그 다음에 볶음밥 패키지 지금 보시면 어떻게 구매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 제 방송국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 예, 제 방송국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예 이거 클릭을 아 본인한테는 후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부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캐 공개. 몰래 역캠 보는 용인가요? 저는 역캠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저는 역캠을 안 봐요. 예. 오 그럼요? 저는 오리만 오리만 봐요. 봐요? 예. 와!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야 봉준이가 좀 약간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간식 패키지 괜찮은데? 그리고 3만원 저기 그 뭐야 하면은 무료 배송이라고 했지. 고구마도 사! 그러면 이제 46,400원이에요 여러분들. 46,400원. 그래서 이제 구매를 딱 누른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밑에 내리면 여기 뭐 청양고추마 닭가슴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구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PC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나 꼴뱅이가 싫어요 광고 뜨는 거 꼴뱅이가 싫어서 이게 X를 눌렀다 라고 하면 여기 AD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아 여기 AD 여러분들 여기 AD 있죠? 에드벌룬 이제 클릭해가지고 안 뜨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뜨네요. AD 이렇게 누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잠시만요. 모바일은 제 방송을 들어와요 여러분들. 네, 제 방송을 들어와서 제 방송 들어온 다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뜨죠?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고요. 아, 나는 이거 안 살려고 해가지고 이거 귀찮아가지고 껐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끈 상태에서 다시 근데 이 새끼 말 들어보니까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장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장바구니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이제 가고 싶으면 이제 여기 AD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AD? 여러분들 이거 AD 이렇게 클릭하면은 아린이 가리지 마라 지지고 싶으면 내가 오기 AD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예,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30조 자 그러면 이제 9시인데 지금 시작한지 한 30분 예,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한번 예 이제 또 중간 점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 점검 네 자,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후. 과연 5천 단위로 1000이죠? 뭐라고 중얼중얼 되는 거야? 여전히 왜 이렇게 간절해? 아, 1억 8,800만 원. 아, 1억 8,800만 원. 아, 1억 8,800만 원인데, 여러분들 구매, 진짜 나중에 그냥 구매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큰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주먹밥 한 번만 주라, 주먹밥. 이거는 이제 간식 패키지에 있는 이 주먹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이제 곤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들. 핫도그! 이게 모짜렐라 고구마 핫도그인데, 이거 간식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먹으면 좀 퍽퍽해요. 그냥 좀 먹으면 퍽퍽하기 때문에 저는 케첩 뿌려서 먹는 걸 좀 추천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케첩 뿌려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그냥 핫도그 먹는 맛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케첩도 살찌지 않나요? 그런 거는 이제 하인즈 케첩을 사서 이제 뿌려 드시고, 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케첩까지 신경 쓰면서 케첩 0칼로리 뿌려 먹는다? 그건 대낭하는 사람들이고, 예,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좀 약간 맛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맞아. 그래야 오랫동안 할 수 있어, 행복하게 살.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너도 다이어트를 해? 저 이제 해야 돼요, 진짜로. 왜? 좀 안 쪘어요, 옛날에 비해서. 아이짱이 또 샀구나. 아이구야. 진짜 아인다를 사기 위해서 저거를 산 사람, 냉장고를 산 사람. 네. 아이구야. 증인이네. 근데 여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재주문하고. 그래. 근데 재주문하는 게 진짜 커요, 여러분들. 그만 살아. 근데 너는 좀. 너 뭐 헬창이니? 뭐 살 때마다 맨날 20만 원씩 사니? 너도 설마 곤약 하루에 8개씩 먹니? 아 근데 너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돼. 어디? 나 진짜 어디가 살 살 많이 쪘어. 지겹게 죽네 그냥. 뱃살이 많이 쪘어? 아니 오빠는 사랑을 받아서 받은 그 찐살이잖아. 뭔지 알죠? 근데 너 술도 잘 안 먹잖아. 안 먹어요. 술도 안 먹는데. 근데 뱃살이 이렇게 나왔어? 아 근데 술 뱃살 아니면 그냥 금방 빠져. 그래? 그래 당연하지. 근데 오빠도 술 뱃살 아니잖아요. 난 국밥 뱃살인데. 왜 그러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주먹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출근하실 때 들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다. 바로 대파 먹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진짜 요즘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들, 현대사회 진짜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들, 현대사회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아임닷 닭가슴살 진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구매해 주시고 계신데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 회사에 이거 그냥 챙겨가가지고 회사에서 대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막 따로 막 돈 지출해서 안 사고. 그치.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의지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바로 살 빠져야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까지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단 할 정도면 그 정도면은 나는 못 하겠는데? 아 진짜? 나는 출근해서 점심을 만약에 닭가슴살 뭐 먹고 있다? 나는 내 그냥 내 친구는 그러니까 뭐 여자애들은 다 다이어트 하는 애들 많잖아요. 내 친구는 회사에 이런 거 그냥 자기 도시락이랑 이런 거 싸가서 점심 먹는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임닭만 그때 한번 주구장창 이제 먹었을 때인데 제가 무친 때 여러분들 그때 식비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이제 배달시켜 먹었는데 배달 안 시켜 먹고 이것만 이제 먹으니까 식비가 진짜 많이 줄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23,000원에 다 살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식비가 진짜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예민히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 배달에 이게 좀 약간 그 배달료가 좀 빡세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지 알아? 알리나? 뭔데? 볶음밥 14개가 치킨 한 마리 값이야.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가져간거 없이 끼니 개수로만 생각해도 아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네, 정말로 14끼가 한 끼 가격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치킨 먹을래? 말을 또 서운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치킨 먹어 내가 치킨 안 먹으래? 근데 치킨도 먹고 그냥 이제 치킨 한번 참고 이거 사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치킨 먹어.
그래 치킨 먹어. 치킨 먹는데 치킨 한번 참고 이거 한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근데 치킨은 막 맨날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잖아. 근데 이제 볶음밥은 우리가 간편하게 그냥 매일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맞아. 여러분들 10일 내내 10일 동안 치킨 못 먹잖아. 맞아. 어? 10일 내내 치킨 어떻게 먹어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아임닭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여러분들 종류도 많기 때문에 하루씩 계속 돌려가면서 맞아, 맞아, 먹을 맞아. 수 있거든. 어. 맞아. 너 처먹었잖아.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10일 동안 치킨 먹은 거는 저... 에? 예? 10일 동안 치킨 먹었다고요? 아니 예전에 이제 감전동 살 때 어 그건 이제 미션으로 치킨 시켜라 해가지고 어 치킨 와 미친 미친놈이야. 아니 아니 미쳤다. 그건 이제 미션이니까 그걸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너 저기 그 뭐야 내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홍구 네. 응원하려고 본 거지만 네. 저기 그 라운드걸 그거 홍구 그때 했을 때 라운드걸 했을 때 그때는 저 다이어트를 하고 나간 건가? 아니요. 그냥 나간 건가? 그때도 살찐 상태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본 라운드걸 중에서 가장 어 에? 가장 네. 어 보기 좋았다. 아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살쪄서 오히려 더 보기 좋다는 분들도 많아요. 살이 몇 킬로 쪘는데? 한 6kg 정도. 와. 원래 제가 진짜 완전 말라깽이었어가지고. 아니 6kg가 쪘다고? 응. 근데 왜 이래? 작년에 비해서. 와 나도 지금 6kg 찐 거긴 한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와. 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살찐 게 더 좋게 보이는 사람들 많아. 오리도 그렇거든. 오리도 이제 아 진짜요? 어, 오리도 진짜 말라. 오리도 말랐어. 오리도 말랐는데 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난 진짜 아프리카에 진짜 몸매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오리 이하리. 아 뭐야? 아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예 진짜. 뭐야 이거 완전 극찬인데 진짜. 오리 이하리 정말로. 물음표가 왜 이렇게 많죠? 아, 네. 오리 끼워넣기 여러분들 진짜 오리 여러분들 끼워넣기가 아니라 오리 내... 진짜 여러분들 몸매 그래. 좋아요. 끼워넣기가 아니라 나를 그래. 끼워 넣어준 거지. 그건 아니고. 아 왜? 그래 오리 몸매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 맞아. 저랑 사귄다고 여러분들 내려치기 하지 마세요. 맞아. 여러분들. 언니 심지어 이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잖아요. 건강한 몸.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구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이브 커머스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예, 구매 막차를 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막차를 감사하겠고 그러면은 마지막은 이제 공개 10분 뒤에 공개하고 지금 마지막 하기 전에 마지막 전 공개 예,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전 공개 막차랑 박차랑 그냥 다 같이 들으면 되죠, 여러분들. 네. 과연 의전을 두 번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할 것인가? 제발요. 나 옷 예쁜 거 많이 챙겨왔어요. 자, 너 요즘 집에서 약간 역행을 잘 안 입고 있거든. 아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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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회가 없어 이제. 나 이제 집에서 역캠 안 할 거라 가지고 여러분. 아, 근데 아니 나. 에? 나 어차피 이 옷 넘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의창하면 안 될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니 이게 내 사심이 아니라 어차피 이역 될 거니까. 아, 어차피 될 거니까. 아니 갔다 그렇지, 오면 되니까. 아, 그렇지. 갔다 오면 돼 있으니까. 갔다 오면 맞잖아. 아니 이거는 내가 그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그거 하니까. 맞잖아. 맞지, 맞지. 룰은 또 역시, 지켜야 되니까. 역시 유토리 좀.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진짜 난 그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대신 여러분들 저 마지막 의챈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더 이상 의챈해 달라 하고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네? 휴.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 커버스 10분 남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팔았을 때 4억 6천치 팔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일주일치 파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일주일치 파는데 여러분들 구매하실 분들 있으면 구매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뭐야 117개가 있지 않았나? 아닌가?
아, 그때 커머스 때 3억을 팔았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아니, 그때 4억 6천 팔았을 때 그때 커머스 때 제가 3억을 팔았어요? 미친놈인가요? 커머스 끝나기 전에 3억을 팔았었다고? 와... 와, 미쳤네 그냥? 어? 와... 그니까, 와, 개미쳤네. 자, 여러분들, 어차피 2억 돌파하기 때문에, 으채는 하러 갔고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니까, 무파할 때라가지고, 4억 6천은 진짜, 와, 넘사네. 근데, 그때는 3일이었고, 이번에는 일주일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꺾이지 않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3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치, 일주일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그 후로도 계속 사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3일에 4억 6천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파니까. 자,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예, 라이브 커머스 예, 10분 남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56% 할인된 가격 닭가슴살 패키지 아까 전에 구성 다 보여드렸었던 예, 총 12개 여러분들 12종류 여러분들 16개 해서 53,800원, 23,9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56% 할인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간식 패키지는 반 잘라서 50% 할인해서 예, 총 9종 13팩 여러분들. 9종류 13팩으로 예, 21,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볶음밥은 52% 할인해서 여러분들 예, 총 4종류 14팩 25,1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 어. 예? 괜찮아요? 안 되나? 어 잠시만 고민 중 마지막 피니쉬인가 피니쉬? 피니쉬? 아 나 하나 더 있긴 해요 와! 아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진짜 2억 2천일 때 마지막으로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3천을 주러 달려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아니나 일로 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예, 10분 남았기 때문에 예, 많은 구매 막차를 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예 호호 일단 부끄러운데 이게 여기서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서 하나가 네? 더 있으면 뭐 도대체 뭐 어떤 뭐 네? 와 이거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5억 판매해서 근데 그건 약속이야. 나 근데 5억은 안 됐잖아 솔직히 말해서 빡세잖아. 그래서 비키니? 네 비키니. 아 안 될 거 아니까. 안 될 거. 그렇지 비키니. 해요. 알았어. 아 근데 난 진짜 콜. 아 근데 난 미안한데. 네. 나는 너를 비키니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직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나는 이제 카메라 촬영만 할 거야. 그럼요. 복만대 저도 알아요. 아,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올렸어. 나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아티스트 복만대로 해서 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복만대 형님 작품을 또 하나 더 봤습니다 네, 여러분 펜코의 영화 덫이라는 영화를 이제 어떤 분이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다라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정말 좋은 명작이었다 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5억을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비키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5억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저도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린이 비키니를 야무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네 그렇게 정말로 네. 아니 뭐야 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키니 원하시는데요? 내 비키니를 원한다고? 봉키니 올라오는데? 내 비키니는 뭐 하면 하지. 근데 누가 원하겠느냐. 지금 저기 빠져서 할 수 있어. 그 저 세숫대야에 빠져서 저 고무다란에 빠져서 할 수 있어. 어? 누가 원하겠어. 어. 자 그러면 5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 어 마지막으로 홍보하고 예 5분 뒤에 딱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일주일 동안 판매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어 5분 동안 좀 알려드리면 잠깐만요. 현미 주먹밥, 그다음 찰밥, 어 곤약,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만두 여러분들 이렇게 등등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어 간식 패키지 여러분들 50% 할인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50% 할인해서 21,300원 여러분들 21,300원에 여러분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볶음밥 여러분들 볶음밥 패키지는 여러분들 총 네 종류 14개 25,1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임닭 닭가슴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800원인데 56% 할인해가지고 23,9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간식 패키지 당첨자 마지막 분은 안녕 토비 이분 축하드리고 쪽지 수신 거부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5분 뒤에 이제 카운트 넣어서 예, 하기 때문에 마감을 해서 만약 2억 2천이 넘는다 마지막 채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예, 네. 으첸 이런 거 예, 좀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남사시러워요. 제가 왜냐면 제 친한 동생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아린이도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남사시러워.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남사시럽습니다. 저는 오리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예, 네, 뭐 저는 오리밖에 없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5억 넘으면 비키니 방송 오빠가 사주세요 비키니를. 응? 당연하지 아리나 무슨? 네. 아 당연하지 아리나 아리나 비키니 사줄게. 아 그래 정말 아무 비키니나 다 되는 거야? 어? 예쁜 거. 그러니까 예쁜 비키니. 어. 알겠어. 알았어. 오케이. 직접 골라서. 오케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카운트다운 5분 넣어주시고요. 예. 카운트다운 5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이렇게 아임다 이렇게 뜨거든요, 여러분들. 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힐링 케어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마지막 지금 5분 남았는데 많이들 구매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많이 구매해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구매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다, 여러분들. 예, 이왕 구매하는 거 지금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정말로요, 여러분들. 예,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 에드벌룬 지워버려라, 저거. 나는 링크로 구매했는데 왜 에드벌룬이 안 오나요? 아, 그런 오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싸지기 때문에. 싸졌는데, 그냥, 묵치신 건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 빨리 올라가가지고. 그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예, 아린이. 왜 그래? 아린이가 많이 컸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가리가 큰 게 아니라 아린이가 정말 진짜 어린 아이였거든요. 26살에 그냥 배그하는 어린 아이, 항엔터 여러분들. 아 맞아. 항엔터 그냥 그 어린 아이였는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왜 그래? 정말 이렇게 예, 이렇게 아 정말 쑥쑥 자라서 여러분들 31살이 됐는데 아린이가 아 진짜. 그러니까요. 아, 아린이 안 되겠어요. 조만간 술 한 잔을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하나 나눠 봐야겠어요. 아. 예. 또 좋아하는 또 아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 저거든요, 여러분들. 아. 예. 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 아, 진짜 이거는 맞지, 예. 맞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예. 진짜로.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아린이가 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고민 상담 또 해보고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들.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3분 남았습니다. 3분. 여러분들 3분 남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근데 민교가 너 아직도 민교에 대한 이런 좋은 감정이 있는 거니? 좋은 감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아니, 그냥 이제 동료로서 좋은 감정. 팬이죠. 네. 팬이고 이상형이죠. 해요? 미안한데 민규는 너한테 관심 없어. 관심꺼. 오빠 어떻게 알아? 관심꺼 미안한데. 오빠 어떻게 아냐고. 민규는 민정님한테 관심 있어. 미안해 진짜로. 안 돼. 미안해. 민정? 미안해. 절로 가. 미안. 너 어쩔 수 없어. 안 돼. 너 절로 가고. 어디로 가? 어? 어? 안 돼. 나 여자친구 있어. 미안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리나. 나 여자친구 있어. 그러지 마. 자, 일단 여러분들 구독이란다. 여러분들 1분 58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1분 58초 남았고 많이들 예,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매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라이브 커머스 때 사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갑자기 21개 13개 21개 예, 많이들 사주시고 계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믿고 샀다 봉준아, 믿고 사줘도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인다 닭가슴살 패키지 총 12종류 16팩 23,900원에 팔고요. 그 다음에 간식 패키지 9종류 13팩에서 21,300원에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52% 할인해서 4개 종류 14팩해서 25,1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1분 남았습니다. 1분 카운트다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만약에 2억 2천 안 되면 아쉽게도 아린이 마지막 의체는 못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아 너 크루 만들어야겠다. 무슨 그러게요? 뭔가 보라 크루 만들어야겠네요. 뭔가 크루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게 구매력이 좀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라 크루 오늘 만들겠고 아린이를 여러분들 처음으로 예? 영입을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 옷은 뒷모습이 진짜 예쁘네. 그럼 뭔데 뒷모습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왜? 아니 보려고 본 거 아닌데 왜 어떻게 돼 있는데? 아니 나 안 볼게, 나 안 볼게. 네? 아, 뭔데 왜 뒷모습이 왜 뭔데? 뒷모습이 안돼 이봐! 왜 이래? 아 안돼 임마. 아 여러분들 구매 예 오 아 끝났네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한번 카운트 다 끝났기 때문에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2천 예. 과연 야 상 좀 치워라 이제. 상 좀 치우고 상 좀 다 치워라. 상 좀 다 치우고 뭐 뒤에 조명을 깐 거야? 하얀색 빨판? 하얀색 빨판 조명을 깐 거야? 아니지? 예, 카운트 10초 하고 여러분들 예, 금액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10초 때 운영자분 진짜 딱 그 마지막 그거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다가 예,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매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좋고 여러분들 좋고 다 좋다. 다 좋은 방송. 진짜 아린아 네? 안 되겠다. 왜요? 아인닭은 너랑 나랑 고정 모델로 해야겠다.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네. 아 또 어울리긴 하죠. 제가 또 이거 다이어트에 잘 도움되는 음식이니까 또 약간 날씬한 모델. 그치. 진짜 민서이가 존나 프로인 게 눈기 1도 안 되고 진짜 치우기만 하는데 와 진짜. 민성아 뭐 너 뭐 누가 대박
누구한테 혼났니? 어? 어, 왜 이렇게, 어. 빨리 치워야 돼. 아, 빨리 치워야 돼서. 아, 그래, 그래, 민성아. 어, 프로 중에 프로죠, 우리 민성이. 여러분들. 자, 야, 민성아! 괜찮지, 민성아. 슈.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 치우고, 여러분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과연 2억 2천 돌파했을지, 여러분들. 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2억 2천으로 한번 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손찍업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만 하시고 이건 접어야 된다. 자,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예 카운트 10초 넣고 바로 여러분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제발 구매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2억 2천 됐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까지 노랑 제리님까지 집계해 주세요. 운영자님, 노랑 제리님까지. 예. 아, 그쵸. 아, 맞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둘 다 공개하기 전에 뒤로 돌고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시청자분들이 아, 맞네요. 뒤로 돌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긴장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 진짜. 아, 제발. 아, 진짜. 아, 진짜. 아, 제발, 진짜. 아, 제발. 아, 여러분들, 진짜 많이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진짜, 제발. 진짜. 자,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59,800원. 459,800원 2억 2,400 와! 결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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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정말 라이브 커머스에서 2억 2천 또 판매를 또 신기록을 진짜? 세웠네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구매 가능하거든요. 이 할인율로 여러분들 이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제 방송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라이브로도 구매하실 수 있고 56% 할인해서 23,900원에 여러분들 닭가슴살 패키지 판매하고 있고 50% 할인 21,300원 그 다음에 25,1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계속 일주일 동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구매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단 라이브 커머스 2억 2,400만원 판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제는 광고가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편하게 저도 예 아니 뒷모습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내 뒷모습 왜? 이거 뭔가 이거 그거잖아 원피스 아 그래? 상디 같아. 아, 뭔가 진짜? 뚱뚱해진 상디 약간 음식을 사랑하는 셰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래? 아 너도 뒷모습 귀여워. 나? 귀엽네. 뭔가 나미가 이렇게 많이 먹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느낌. 너무 귀엽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근데 너 마지막 칩 이거보다 더 셀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아 근데. 비슷해 비슷해. 비슷한 느낌? 아 근데 그러니까 오케이. 뭐, 노출은. 더 적은데 아 노출 아 의미 없어 노출이 뭐가 중요해 아니 근데 우리 이제 노출 이런 거 안 좋아해 그 옷 자체가 그거라서 오케이 잘, 알았어 슬립 잘 돼 있는 슬립. 아 오케이 알았어 마지막 의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린이가 진짜 이거 너무 고맙네 아 진짜로 알았어 왜
너 뭐 못 찾는 척하면서 왜? 갑자기 문 열고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시다가 뭘 찾는 거지? 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의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억 2천 판매 했네? 아 근데 진짜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판매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내가 봤을 때는 5억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아 왜냐면 그때 3일에 4억 6천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하면은 지금? 오케이. 여러분들 잠시만요. 방송 안 꺼지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 그 엑스스플릿 한 번만 껐다 켤게요. 왜 타요? 왜? 아니야 너 저기 그 가 있어. 안 돼 지금 의체나고 있어서 너 있으면 안 돼. 아린이 의체나고 있어 수야야. 안 돼 안 돼 너 지금 여기 나오면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안 돼 보지 마 타요야. 안 돼. 타요야 너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타요야. 지금 가 있어. 타요야 너 혼난다. 너 저기 그 뭐야 오늘 못 들어가. 타요야 빨리 혼나 너 혼나. 여기 있어요? 수야야 뭐하니? 수야야 왜 들어가니 그걸? 수야야 왜 들어가? 그 같이 그 왜 들어갔니? 수야야! 와 수야야 이거 수야. 수야. 와 수야 진짜. 와 수야 진짜 도적 같네. 밖에네 어센신. 수야야. 근데 미안한데 이런 말 해도 될까? 나 너 지금 쌩얼 보고 있잖아. 쌩얼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얼굴 보고 있잖아. 진짜 좀 씻고 와줄 수 있어? 나 씻은 거예요? 나 씻은 거야. 아니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머리가 너무 부시시해서. 맞아요 머리. 머리가 좀 약간. 아니. 오빠 오늘 몇 시까지? 디아 몇 시까지예요? 일단은 우리 회의를 해보자. 왠 줄 알아? 왠지. 디아 한 사람들 다 도망갔거든 일단. 진짜? 윤종이도 도망가고. 그래서 일단은 회의를 해보자고 회의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술 취한 사람 누구예요? 술 취한 거 아니라 이제 일어났어. 이제 일어났어. 잠시만. 와 아니 아리나. 아리나. 약간 원피스 슬립 입고. 아리나 근데 이런 말 네? 이런 말 해도 돼? 뭐요? 아까 전 의상이 훨씬 나은데. 아, 아니 이거는 아니 그 아까 전은 게 내가 노출이 게. 좀 작다. 아까 전께 훨씬 나 근데 이게 더 왜냐면 아까 전 너무 이제 좀 선정적이었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괜찮아 이걸로 안고 환불해 주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뭘 닭가슴살 어떻게 환불해 줍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우리 5억 달성하면 비키니잖아. 5억 달성한 비키니. 와 5억 비키니. 근데 너 비키니 방송 많이 하지 않았어? 많이 하진 않았죠. 진짜? 응. 한 두 번? 진짜로? 네. 근데 너 지금 살찌고 나서 비키니는 한 번도 안 입었어? 안 해봤죠 살찌고 나서. 전성기 비키니? 이거 전성기. 와 그러니까 피파로 치면 여러분들 22 챔스 비키니 이하린 챔스 비키니잖아. 22 챔스 비키니잖아 이거 여러분들. 진짜로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전성기인가? 전성기지. 왜냐면 솔직히 말할게 너 그전에 너무 말랐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말랐어. 와 이거는 근데 아리나 오늘 나와줘서 고맙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저기 그 뭐야 광고인데 이게 좀 약간 의체라고 이러기 좀 쉽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네 진짜로. 아니 제가 진짜 막 커머스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진짜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진짜 오빠가 알아서 다 해주네요. 아니야 진짜 미안한데. 아니 말이 멘트가 쉬지 않고 줄줄 나오네. 미안한데 내 입장에선 너가 알아서 다 해준 거야. 아 왜?
아 진짜인데? 아 뭐야? 아니 근데 이건 진짜인데. 아니 이건 구라 안 치고 이건 진짜야. 너가 알아서 다 해준 거야. 정말로 나가. 정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와 지금도 계속 구매해 주시네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구매 가능하니까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요. 아리나 아니 예? 시청자분들. 예. 아 저도 구매하겠습니다. 이따가. 구매해라 정말로. 아 진짜 맛있더라. 나는 구매하고. 진짜 약간 시식해보고 구매하는 느낌이네. 그치. 아 일주일 안에 5억 찍으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자. 뭐 다음 달에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오케이. 알겠지. 왜냐면 아이콘 더 모먼트 비키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그치 현재 지금 딱 현재를 딱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본교 영사를 거기로 떠나야겠다. 예?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왜냐면 요즘 본교 영사 털 데가 없어 샤바. 아니 그럼 민규 씨도 같이 온다고? 본교 영사가 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교 영사 외전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린이 비키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명 더 섭외해서 여러분들 예, 한 명 더 섭외해서 예, 그렇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들. 예. 애교 형이랑 수야를 섭외해라. 새끼들 진짜 미친 새끼들. 아, 왜 그러니 진짜 너희들 너무한다 정말.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수야는 은근다니. 알았어 안 궁금해 알았어. 자 일단 우리 또 아린이가 또 이렇게 와줘가지고 하게 됐는데 아니 저기 그 뭐야 자주 그 방송 같이 하자고. 네. 아리나 좋아요 진짜로. 아니 집도 근데 은근 가깝더라고요. 가까워 네, 별로 안 진짜로 금방 정말로. 응. 난 진짜 5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 나 진짜 불 안 치고 일주일 이렇게 방송할 때 한 시간에 한 번씩 아인다 사라고 할 거야. 아 이건 진짜 리얼 팩트야 진짜로. 아 근데 5억이 존나 빡세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 그래서 이게 좀 빡센데. 그래도 오늘 한 그래도 반 정도 달성한 거잖아. 아 그래. 아 네 반 정도 달성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아린이가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우리 첼조크에 와야 되는데. 아 그냥 다 늙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우리 빼고요 여러분들. 예. 아 엄마 그냥 진짜 짜증이 나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저는 죄송하지만 아 레알이잖아. 레알이라가지고 아린이도 늙었다. 근데 아린이는 늙었지만 그래도 뭔가 늙게 보이지 않잖아. 아 뭐야.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 아린이 와줘서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아린아 고맙다 진짜. 내가 오늘 그거 알지? 뭐요? 너를 안 좋아해서 뭐 안 쳐다본 게 아니라 네. 혹시 너 민망할까봐 오늘은 너를 아예 아이 컨택을 하질 않았어. 맞아 어떤 느낌? 지금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혹시라도 민망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괜찮은데? 안아줘라. 아 여러분들 저 여자친구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뱀눈으로 이미 다 봤잖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아린이를 보려면 뿌꾸형 정도는 돼야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 족장님한테 왜 그래요. 아니 뿌꾸형 정도는 돼야지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봐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린이는 여기까지 하고 예 보내주고 아린이 고생했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고 아린아. 수고했어요. 진짜 오늘 모니터 많이 보네 진짜. 아니 진짜 끝까지 안 쳐다보네. 진짜 오늘 모니터 많이 보네. 내가 오늘 모니터를 진짜 몇 번을 본 거야 이게. 와 지기 삐고 싶. 진짜 이게 정말 옆에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는. 나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갈아입어. 네. 문 잠겼다. 아니다 그거를 잠그고 다니면 어떡하니? 그거 아 괜찮아. 야 그 젓가락 줘봐 새 젓가락. 새 젓가락 줘봐. 아 내가 잠근 거 아니야? 네가 잠근 거야. 아니 내가 왜 잠갔지? 네가 잠그고 닫았어. 잠그고 닫았어. 어? 응. 젓가락으로 뚫어줘라. 내리면 되죠. 아 되네. 오케이. 아니요 제가 문단속 한 게 아니라 지가 문단속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